여러분 잘 아시는 빅 엔터테인먼트 바로 하이브입니다. 네. 제가 이 시간대에 와서 2월달, 3월달에 계속 20만 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벌써 32만 원이 넘어가네요. 조금 있으면 지난 그 작년 10월 15일 상장할 때 가격대인 34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여러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보드의 버터가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4주 연속 1위를 냈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1위 기억이 바로 1위 기록이 바로 이제 다이너마이트였는데 2주 연속 1위였던 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BTS의 팬 관련 상품이 MD 상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판매가 하반기 때 또 핫 이슈가 됐다고 그럽니다.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메타버스 관련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온라인 공유를 했는데 거기서도 6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장됐던 34만 원 돌파하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 중장기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상장하면서 고생 많으셨던 아미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어제 하루 쉬어간 다음에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내일장 간판주로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간판주도 에너지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은 태경 BK.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바마의 탄소 정책 수혜주입니다. 2020년 12월, 작년이죠. 12월 달에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이 회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개발 관련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탄소 수집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다른 물질로 전환해서 만든 거,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탁월한데 심지어 탄산칼슘 제조 기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탄산칼슘으로도 만드는 것들 제조 기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오일뱅크와 작년에 체결했던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현대오일뱅크가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네.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석회 가공 사업 등 여러 가지 주력제, 소석회, 생석회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요.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또 강한 양봉으로 상승을 했는데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 한 7,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4,400원을 깨지 않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시드린 종목은 에너지, 탄소 정책 관련주 태경 BK였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펜오션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펜오션 이야기 드리고 다음날 이제 급등,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도 여전히 역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서 고점까지 조금 도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눌리는 바람에 약간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가 위치에서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시장 영향으로 아직 반등을 좀 충분히 좀 못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지만 주목해야 될 건 BDI인 것 같아요. BDI 지수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여전히 지금도 강세 기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8,000원이거든요. 목표치가. 근데 이제 8,000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다 파지 마시고 일부만 조금 줄여 놓으신 다음에 시장 흐름을 좀 보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운임지수의 상승 추세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8,000원 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한제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네. 철강주가 최근에 조정이 조금 깊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철근 관련주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회복이 가장 빠른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철근 관련주가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판매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 공급 부족이 쉽게 지금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내려도 문제고요.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급등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전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빠졌지만 이제는 너무 빠지게 되면 약간 조금 경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조금 올라와 줘야 되고 올라와 준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도
또 기대감이 충분히 큰 자리고 그다음에 주역 상품이 현재는 공급 부족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1배, 그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5배 이제 이렇게 가격 부담도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한제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4월 흐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제 추세가 이탈된 것 같지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 업종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그다음에 추세가 좀 좋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8%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에는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해갖고 모멘텀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치는 전고점 5,400원보다는 조금 더 윗자리 26,000원을 목표치로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목할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내에서도 철근 관련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 2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매매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